시편 135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35편과 또 136편은 비슷한 구조와 또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또 마지막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면서 또 우리의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또 인도해 주시는지 아주 귀한 표현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그 하나님 선하고 또 아름다운 그 이름, 듣기에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4절에서 여기 보니까 야곱을 선택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누군가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은 큰 은혜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긴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선택하는가가 또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뭐좀 예를 들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돼지를 키울 때 돼지한테 이제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것도 물론 이제 이제 좋은 의도로 주기도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돼지에게 이렇게 이제 살을 많이 찌워서 이제 몸무게를 많이 나가게 해서 몸무게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해서 이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선택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선택받는가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또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거죠. 저희 서점에 토요일 날, 뭐, 약간 시간이 이렇게 짧게 비어 있어가지고, 서점에서 이제 책을 좀 보려고 내려갔는데, 어떤 성도님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뭐 액자하고 뭐 여러 개 있는 그것을 이렇게 고르셨어요. 이제 고르시면서 그 우리 직원분한테 도움을 좀 구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십자가 모양의 어떤 그 이렇게 쇠로 만든 그건데 거기에 이제 가격이 써있지 않아서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냐고. 이제 저는 옆에서 이제 책 뭐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들어도 너무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그 성도님이 놀라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이거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유명하신 분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요. 이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작품인데. 이제 그분의 그 작품들은 다 비싸요.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데 그 직원분이 아무튼 잘 설명을 하셨어요. 잘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비슷하게 보였는데 아무튼 작품은 굉장히 비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선택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선택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특별한 보물,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러브 소나타 때 이렇게 게스트로 이렇게 늘 출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고정적으로 늘 오시는 분 가운데 그 중에 그 송솔나무 선생님이 계시는데. 플루티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플루트를 연주하시는 분인데, 뭐 우리가 예전에 뭐 많이 봤던 이산이나 뭐 동이 그런 거에 또 많은 또 광고들의 이제 이분의 작품들이 있는데, 제가 늘 뭐 모든 게스트 분들에게 다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송솔나무 선생님이 이제 연주하시고 그 중간에 잠깐 이렇게 멘트하시는 거 있는데, 그 멘트를 제가 들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고가의 그런 이제 플루트를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고, 또 어떤 거는 세계에서 두 개인가 세 개뺀이 없는 것 중에 하나를 갖고 계시기도 하신 아주 그런 분이신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많이 쓰는 그런 파이프 같은 거가 있어요. 파이프 그냥 그 관인데, 그 파이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라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연주하시는데요. 너무 소리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제가 그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쌍피리라고 이렇게 피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이렇게 쌍피리 같은 그런 거가 있어요. 이제 피리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부는데 그게 또 너무너무 그 연주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얽힌 얘기는 어느 이제 그 악기점에 들어가셨는데 한쪽에 보니까 이제 피리가 있는데 이게 새로운 모양인 거 처음 보는 모양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먼지가 쌓여 있어서 저거 이렇게 뭐냐고 했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먼지를 털어내서 이렇게 부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먼지 쌓여 있는 나를 이렇게 먼지도 털어주시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해 주신다는 얘기, 또 파이프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구멍이 날 때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파이프가 구멍이 나면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해 못했는데 왜 나는 그런가 이렇게 구멍도 나고 이렇게 잘리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먼지 싸니 인생처럼 있어질 때 또 우리는 구멍 나서 이제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전시켜 주시는 누구의 손에 의해 들려지는가 누구에 의해 연주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늘 감동과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 얘기해요. 그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선하시고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특별한 보물을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마치 먼지 쌓인 것처럼 한쪽에 이렇게 잊혀진 채 있는 우리를 그분이 먼지를 털어주시고 왜 내 인생에 구멍이 났는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좌절과 절망의 시간인지 그럴 때 돌아보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을 연주시키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원수들을 그 이집트에서 바로의 폭정에 시달리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그 바로를 무찌르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멸하시고 더 나가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비밀을 알아서 이용하거나 알아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중학생 때 애들하고 이제 그 예배드리고 뭐 2부 순서 하고 그럴 때 했던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시험에 들었고 그런 게 있는데 무슨 진실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에 일어나면 누가 묻든지 그걸 진실을 얘기하게 돼 있는 무슨 그런 거예요. 제 순서가 돼서 누가 물어서 제가 진실을 얘기해서 굉장히 창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는 진실을 말 안 했더라고요. 나만 진실을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 억울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죠. 사단은 세상은 나쁜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서 우리를 이용하고 조종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변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특별한 몸을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특별한 몸을 그 작품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작품으로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작품으로 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오늘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찬양하라 내용이나 그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약간 높여서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특별한 몸을 삼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잊혀지고 그래서 먼지 쌓이고 그리고 구멍이나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몸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해주시고 애굽의 바로의 폭정에 시달리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알아주실 뿐 아니라 변호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두려움의 풍랑 가운데도 그 풍랑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확진받은 분들에게는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남미와 아프리카 열악한 의료 환경 가운데 많은 생명이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코로나19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오래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빼앗기는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국일이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확진된 분들에게는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 많은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병중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한 몸을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멸해 주시며 우리를 변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한 봄을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용기하심을 얻어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